여러분들이 재정학을 어떤 과목으로 만드셔야 되냐면 내가 80점 이상을 맞아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조금 깎아먹더라도 그것을 올릴 수 있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사용해도 타인의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음이 뭐다? 비경합성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공기를 다섯 번 마셨습니다. 숨이 차십니까? 아니죠? 그런 개념이에요. 아시겠죠? 집에 가서 파레토 개선이 뭐냐, 실현 가능한 배분이 뭐냐, 이거를 문장으로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. 그럼 파레토 개선은 숫자가 둘 다 커진 거, 혹은 하나는 그대로지만 커진 거, 파레토 효율성은 뭐야,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안 되는 거,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무방하고 객관식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. 응용, 산수,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정해도 있어요. 상대각의 변화가 커진다. OX에요. 오죠. 이건 꼭 외우세요. 객관식으로 나오니까. 이게 일반균형 분석이 하버거잖아. 하버거 문제 뭐 나와요? 항상.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? 부분 요소세예요. 부분 요소세. 그럼 여기서 우리 1단계. 1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. 이해가세요? 꼭 명심하세요. 하버거가 시험에 안 나올 확률 없어요. 얘는 무조건 나오는 애예요. 그죠? 재정학이라는 과목 최대한 정말로 지루하지 않게 가르치려고 노력할 거고요.